소액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까? 귀하의 소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비디오 끝부분의 링크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해당 지역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가능한 빨리, 늦어도 재판 일주일 전까지 법원 서기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원에서 귀하에게 무료로 통역사가 배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서기가 알려줄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특별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 재판 날짜 전에 귀하와 상대방이 제출한 법원 문서를 읽으십시오. 귀하와 상대방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결정할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종합하십시오. 이것은 귀하의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인의 증언이나 귀하가 판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증거물이라고 하며 사진, 비디오, 경찰 보고서, 의료비 청구서, 소셜미디어 게시물,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법원의 소액 재판 자문가나 셀프 헬프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법원 재판 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증인이 있다면 증인에게 할 질문을 적어 미리 준비하고 그들이 어떻게 답할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상대방이 귀하의 증인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생각해보고 답을 준비하십시오. 상대방 증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은 질문을 준비하십시오. 판사가 검토하기를 원하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판사에게 제출할 원본, 귀하의 사본, 그리고 상대방의 사본을 포함하여 적어도 각 문서당 3세트의 사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제 사건의 요약문을 작성하십시오. 요약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포인트와 각 증거가 어떻게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지 작성하십시오. 원하는 요청들과 그에 대한 이유 목록을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 측의 요청을 예상하여 적고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귀하의 사건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문제점에 대한 귀하의 관점을 적으십시오. 법원에 가는 날에는 제시간에 아니면 더 일찍 도착하십시오. 귀하의 사건이 지명되면 판사를 마주한 법정 앞에 있는 테이블로 나가십시오. 귀하의 차례가 될 때에만 명확하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판사 또는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청문회의 진행에 대한 판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판사가 먼저 사건의 요약 및 귀하의 입장에 대해 듣거나 귀하가 왜 법원에 왔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물어보십시오.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나 제기하고 싶은 것을 잊지 않도록 귀하의 메모와 요약을 보십시오. 만약 긴장하고 있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하다면 응답할 수 있도록 메모하십시오. 상대방이 끝나면 답변 허가를 판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판사가 귀하에게 질문하거나 귀하가 요청한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면 말하고 잘 모르는 경우 즉시 판사에게 말하십시오. 끝으로 판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청문회가 끝나면 법원 명령 및 귀하가 해야 할 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의 단계를 따르면 소액 청구 재판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ourts.ca.gov/1013.html을 참조하십시오.